네, 들어서는 거의 친구들을 못 만났었어요. 저희 넷이 친구긴 하지만 이 넷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한 친구들 따로 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앨범을 작업을 하느라고 그랬었는데,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저희가 정말 매주 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저희 동네에 또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모이면 대부분 10명, 뭐 13명 이렇게 기본적으로, 그래서 매 주말마다 모여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했는데, 언젠가부터 약간 그런 게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, 처음에는 일주일에 세네 번이었던 게 일주일에 한두 번 바뀌었다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바뀌다가 뭐 언제부턴가는 약간 연중 행사처럼 진짜 뭐 1년에 한 세네 번 보는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각자의 삶들이 또 바쁘다 보니까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.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잘 생각해보면, 야, 우리 못 본 지 한 두 달 됐구나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두세 달 됐구나 하는데, 그러면은 몇 년 있다가 죽으면은, 실질적으로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횟수는 뭐 20번, 30번 남짓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과, 그리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나이가 이제 막 지그시 든 어르신들 보면은,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, 뭐 아버지라던가, 야, 우리는 진짜 저러지 않겠지. 우리는 좀 특별하니까. 우리는 이렇게 친하고 뭐 하니까.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매주 볼 거야. 결혼을 해도 뭐 부부 동반으로 매주 보겠지 했는데, 그런 생각들.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했던 우리의 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고 우리도 결국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더 약간 씁쓸했었어요. 그래서 쓰게 된 곡이고, 네. 원래 버스킹이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죠. 녹음실보다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뭐 이런 분위기 사실 좋아해서 괜찮습니다. 아무튼 그런 곡이에요.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어제부터 저희가 오늘 올 때도 그러고 이게 뭔가 공연을 할 때 저희가 뭐 만 명 앞에서 할 때도 있고 뭐 2만 명 앞에 때도 있겠죠. 3만 명일 때도 있고, 근데 2천 명일 때도 있고, 근데 진짜 이 공연이 가장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한 공연 중에.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오는 길에 약간 좀 한숨이 이렇게 나더라고요. 이 곡을 하고 나면 좀 속이 편해져요. 아무튼 그 얼마 전에 나온 5분 뒤에 말하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